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여러 개의 워크시트에 같은 표를 동시에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화면인데요. 시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A1번 셀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주요 일지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비를 넓혀주고, 그 다음에 제목을 가운데 정렬, 배경색 깔아주고, 합계도 배경색을 깔아주고, 합계는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제목도 병합하여 가운데 정렬해 주고, 제목의 크기를, 제목 색깔과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진하게, 크기, 좀 크게 해 줍니다. 그 다음,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트 명을 만들어서 똑같은 시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트명을 1월이라고 입력하고 이것을 복사합니다.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체크, 확인. 그런 다음 이름을 바꿔줍니다. 2월 입력하고 엔터.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3월 엔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여러 시트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죠. 뭐 4월이든 5월이든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에 같은 표를 동시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화면에 아랫부분 시트 탭을 봅니다. 시트 탭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 바꾸기 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합니다. 이름을 또 바꿔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트 또 추가해서 만듭니다. 일단 3월까지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 2, 3호를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표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의 너비를 좀 키워줍니다. 적당하게 키워줍니다. 가운데 정렬, 배경색 깔아주고요. 합계도 마찬가지, 가운데 정렬, 배경색 깔아줍니다. 제목, 배경색 깔아주고, 진하게 글씨 크기를 좀 키워주고, 병합하여 가운데 정렬 해줬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모든 테두리 만들어줍니다. 그럼 대략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1월, 2월, 3월. 세 군데의 시트 탭에 똑같은 표가 한 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